동그리모의 텃밭 레시피. 구워줍니다. 만날 거예요. 하늘의 별. 밤에 달이 뜨면 그때 얘들이 진짜 이렇게 펴져요. 동동동동. 아, 달이 뜨면? 네, 달이 뜨면. 달맞이 꽃도 밤에 피었다가 아침이 되면 이렇게 요 상태로 있어요. 그런데 오후가 되면 또 얘도 금화교랑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져버리거든요. 그리고 색깔도 노릇끼리하게 약간 주황 색깔 빛이 조금 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또 바뀌어요. 그래서 이것도 아침에 일찍 따줘야 돼요. 아침에 일찍 따주고 가장 좋은 거는 제가 해보니까 요 상태. 아, 필랑말랑하는. 네네네. 이 봉오리 상태로 따잖아요. 조금 있으면 얘가 펴져요. 아, 땄는데도? 네, 따고 금방 있으면 네. 조금만 지나도 이게 펴져 있거든요. 얼마 안 걸려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향도 좋고 아주 신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요걸 봉우리를 따는 거예요. 이 봉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펴지는데 시간이 좀 피는데 걸리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따지 말고 요 상태에 있는 거. 곧 얘들은 곧 피거든요. 네. 이런 봉우리는. 달맞이 꽃도 여러 가지 효능들이 있어요. 약성이 또 뛰어나고 이것도 뿌리도 되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전초를 발효액으로 담기도 하고 활용도는 되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미백효, 그 피부 미용에 엄청 좋은 거예요. 그래서 피부 미용에 되게 좋아서 오늘은 이거를 이제 화장수로 활용하는 법을 이제 같이 할 거예요. 되게 진하네요. 지금 거의 대부분을 제가 봉우리로 따온 거거든요. 점점 펴지는 게 보이죠? 처음에 진짜 봉우리였다가 지금 점차 펴져요. 달맞이라는 말은 결국은 달을 맞이한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달을 맞이하기 위해 온갖 그 시간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달맞이 꽃의 꽃말이고 오늘은 이 달맞이 꽃으로 화장수를 만들 거예요. 우리가 금화꽃으로도 화장수를 만들었는데, 달맞이 꽃으로도 화장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달맞이 꽃은 피부염에도 되게 좋고, 아토피나, 피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분도 주고, 염증을 제거해 주기도 하고, 미세먼지가 워낙에 또 많다 보니까 피부 트러블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도 좋아요. 그래서 그거를 화장수로 만들어서 나중에 뭐 보통 이제 화장수를 만들 때 이게 뭐죠? 백화수복이라고 술을 넣고 꽃을 넣고 술을 넣고
그 다음에 글리세린을 같이 넣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숙성을 시켜놓고 나서, 꽃잎을 다 건져내고, 거기에다 글리세린을 타서 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금화귀 꽃이 있으니까, 꽃이 있으니까, 이제는 이제 글리세린 대신에, 쓸 때 금화귀 꽃 해놓은 거를 숙성시켜놓은 거, 술에 숙성시켜놓은 거를 이제 부어서 같이 이제 쓰는 거죠. 그러면 훨씬 더 이제 효과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달맞이 꽃은 꽃으로 샐러드로 해 먹을 수도 있고요. 샐러드에 이것만으로 샐러드 먹기는 좀 그러면 다른 것들 이제 양상추나 이런 것들을 섞고 이걸 곁들여가지고 샐러드로도 먹고 튀김으로도 먹어요. 튀기기가 힘들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전으로 먹거든요. 전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생꽃잎도 차로 바로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봄에 아가시꽃 가지고 생꽃차를 아가시꽃차를 먹었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생꽃차를 먹을 수 있어요. 요거를 아까 씻어가지고 지금 물기를 다 빼고 조금 말려진 상태예요. 이렇게. 충분하게 밀어서 눌러가면서 넣어줄게요. 이렇게 부어줍니다. 소주를 넣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소주보다는 이런 청주 쪽이 좋은 것 같아요. 충분하게 술을 끝까지 넣어주고요. 뚜껑을 닫아주고 숙성을 시킵니다. 얼마나? 이것도 3개월? 이것도 3개월. 무조건 술을 우리가 술을 만들 때 보통 3개월 이상 발효액도 3개월 이상 두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그 약성들을 다 뽑아낼 수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려도 충분하게 뽑혀져 나오면 그걸 쓰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